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 오실 때마다 저도 큰 배움들을 늘 하는데요. 야, 근데 이분은 도대체 스펙트럼이 어디에서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매번 들고 오시는 테마가 전혀 달라요. 약간 육안 분야로 넓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전혀 다릅니다. 물론 큰 테크라는 어떤 테마는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보시죠. 네. 이분 도대체 끝이 어딘지. 자, 서병수 선임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그건잘 아. 지내셨죠. 아, 네, 사실 지난주에 조금 바빴습니다. 네, 그렇않아도 여의도에서 대개 네. 안 가시고 이 구천을 헤맨다는 소리가 있으셨는데 뭐가 <laughs> 아, 이렇게 바쁘셨어요? 여의도 는난 일출일거예요. 일출. 네, 저희 본 상황인데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포럼을 했거든요. 리서치센터 아시겠지만 그게 이 연말 포럼이 가장 중요한 시즌이라서 네. 저희는 이제 요즘 이제 비대면으로 유튜브로만 해서 하는데 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실은 이제 스마트머니라는 그런 채널을 음. 통해서 라이브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제가 조금 담당을 했고요 오늘 이제 하려는 것도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블록체인 쪽 관련되는 것들을 음. 담당을 했는데 이제 원래 준비를 안 했다 보니까 이번 포럼 준비하느라고 막 급하게 하느라고. 아. 아, 그래서 대게도안 네. 가고 근처에서 숙소 잡고 아, 계속 그 리서치 하셨다고. 예, 네, 아니 아. 리서치는 아니고 막 아, 아. 초치기 하듯이 했고요. 그래서 사실 요번에 저희가 뭐 혁신의 대중화라는 이름으로 뭐 블록체인, 메타버스, 그린에너지, 바이오, 뭐 이브 이런 거 했는데. 야, 재밌었겠네. 네, 첫 파트를 사실 블록체인을 했고요. 그래도 또 저희 또뭐 비주 어추얼 스튜디오나 가상 아바타 이런 것들도 해서 저희 영상들이 아직도 저희 저희 스마트몬이 저희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고 사실 제가 이제 맡았던 파트가 이제 아는 다른 두 분하고 같이 블록체인 쪽 파트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친구는 이제 요즘 NFT 핫하잖아요 게임 네. 예, 이제 게임 쪽 담당하실 분이 했고 저는 이제 블록체인하고 금융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다뤘어요. 음. 그래가지고. 살짝 광고를 하면, <laughs> 예, 아 이게 잘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좀줌한번 뭐, 해주시래요, 예, 한번 좀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여기 뭐 코인과 NFT 이것이 미래다 해가지고 오. 약간은 좀 약간 스럽했는데 네. 이런 걸로 하나 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이게 단독 보고서거든요. 예. 코인이 주도하는 미래 금융에서 이제 금융 관련되는 부분만 정리해서 보고서를 냈고 그두 거는 저주려고 놓고 가실 거죠? 예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예,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하려는 내용이 이 코인과 관련되는 금융에 대한 얘기를 할거예요 근데 네. 이제 사실 제가 이번에 포럼 하면서도 아 저희 이제 파트에서 했던게 너무 어렵다 음. 뭐 탈중앙화니 뭐 DAO니 디파이니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음. 욕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 딱 빼고 네. 어, 간단하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딱 제목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진심인 전통 금융회사들 해가지고. 야. 어 사실 코인에 대한 얘기들을 하자고 들면 되게 논쟁도 많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코인에 대한 기술적인 것들을 분석할 정도 아직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앞으로는 좀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어 결국 제가 보는 건딱 하나입니다. 큰 돈이 들어오면 음. 결국 걔는 가격이 오른다. 그렇죠. 예. 수급인데. 예, 그러니까 <laughs> 센 돈이 들어오면은 된다라는 네. 게제 관점인데 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작년 올해로 큰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가상 자산. 그게 사실은 이제 2017년 18년하고 다른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큰돈 중에 하나가 글로벌 메이저 금융 기관들의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음. 것들을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상 자산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약간 투기성으로 볼 만한 건 아니다. 라는 관점을 얘기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할 건가 뒷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통 금융 회사들이 도대체 가상 자산에 왜 신경 쓰나? 뭐요런 내용만에 집중할까? 그거부터 궁금했어요. 예. 사실 작년 예. 어, 전통 금융 시장에 종사하는 뭐 저도 본의아니게3% 정례적으로 MC를 보다 보니까 많은 리서치에 계신 분들을 알잖아요. 그쵸? 그분들을 통해서 그 코인 쪽 시장에 대한 스탠스를 여쭤봤어요. 예. 랬더니 일단 일차적으로 우리 전통 금융회사들은 부정적 기조입니다.라는 음, 논조가 쭉 일관됐거든요. 그런데 예.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그 주신 제목이 가상자산의 진심인 예. 전통 금융회사. 맞습니다. 그러면 입장이 좀 바뀌는 건가요? 어떤 예. 겁니까 예. 근데 이게 또 사실은 어,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좀 다릅니다. 어, 야, 이게 신문입니다. 예. 예. 근데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오늘은 얘기를 아, 하고 너무 길고. 그런데 어, 아, 예, 예. 이제 어~ 제가 오늘 주로 얘기 드릴 거는 미국 쪽이에요 네. 그니까 제그 보고서를 보시면은 사실은 앞부분에 국가가 과연 가상 자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나 이게 음. 선진국이나 이머징이나뭐에살바드 같은 프론티어 국가는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입장 정리도 작년 올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런 것들에 앞장서고 있는 분야가 미국이고 음. 미국의 전통 금융기관 업체 기거, 아 금융가들이 변신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오, 오.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보통 암호화폐라고 많이 하죠 제가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통화적 성격하고 금융적 성격이 같이 있습니다 그게 네. 디지털적인 게 금융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영역이 금융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음. IT를 잘하시는 분들이 유리한 영역이고요. 음. 그리고 이 IT를 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게 되면 은 기존의 금융의 기득권을 건드리거나 네. 혹은 통화에 대한 주, 이 중앙 독점 이런 것들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음. 정부나 전통 금융기관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네. 예 예.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당연히 강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세계 금융의 중심이다 보니까 네. 세계 금융의 메이저인 회사들이 당연히 싫어할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존경을 하고 좋아하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같은 회장님 같은 경우도 2014년에는 뭐 이거는 거의 뭐 헤러블한 뭐 자산이다. 아주 끔찍한 자산이다. 이랬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이게 이제 미국 금융가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련 발언이고 사실은 최근에 찰리 먼거께서 네 아, 찰리 멍거께서어 버블이 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최근에 한20% 비트코인 가격 막 급락하고 그 난리를 쳤거든요. 저분은 요즘 알리바바에 물리시고 나서 다 같이 죽자고 막 망원들을 막 던지세요. <laughs> 예, 근데 이게 어 사실은 아직까지도 미국 금융업계도 예. 매파적인 의견? 약간 음. 긍정적 의견 이게 좀 갈립니다. 근데 어. 저는 이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레이 달료를 봐요. 네.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 이 운영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CNBC에서 저건 굉장히 투기적이고 거품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엄청 부정적이죠 예. 근데 20년에 금과 같은 대체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최근에도 또 저런 가상 자산은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톤이 바뀌었어요. 음. 그리고 빌 밀러라고 하시는 분은 가치 투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저분은 2011년에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음. 어 이제 사실은 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아까 14년에 끔찍한 가치 저장고다라고 했고 했는데 21년에는 가치가 없다고 믿는다. 약간 톤이 좀 바뀐 거죠. 음. 예, 그리고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이제 버핏이나 찰리문것 같은 분이고요. 레리핑크 같은 분도 살짝은 부,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데 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20년, 21년 전으로 뭔가 조금 늘,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이제 금융기관들이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동안은 무조건 부정만 했는데 이제 부정하기엔 너무 커졌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몇 가지 좀 기회를 봅니다. 오. 여기서 미국 금융기관들이 뭔가 챙길 건덕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 왜냐하면 이제 첫째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 자산이 사실 국제 송금 같은 거할때 굉장히 저렴하고 기술적으로 우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송금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하면은 수요가 창출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이 가,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온라인으로 되잖아요. 네. 그러면 금융의 가장 사실 큰 화두가 뭐냐면 해외 진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막 은행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국가 간 장벽이라는 게 금융이 큰데 이 국가 간 장벽을 돌파하는데 사실은 디지털이 되게 유용하고 음. 가상 자산을 만약에 활용을 하게 되면 그런 여지가 커집니다. 네. 그리고 이 가상 자산을 가지고 금융을 하게 되면 이 암호화폐 같은 거 잃어버린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관 수탁 그리고 우리 보통 결제 그리고 신탁 네. 뭐 리서치 네. 자산운용 이런 것들도 이제 똑같이 할수 있거든요. 음, 음, 음. 근데 이런 것들은 I.T. 하시던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통제공. 기존에 하던 분들이 응용을 하면은 확장이 될수 있죠. 그러면 네. 이 가상 시장은 글로벌로 커지게 되면 파이가 엄청 커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그 시장에서 미국이 강점을 갖고 미국 금융기관이 하면. 약간 뺏기는 것보다 판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5월 달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보면 상관관계가 서로 다른 자산들을 많이 하면은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다 이런 네.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상자산이 다른 자산들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습니다. 오. 그래서 가상자산을 편입을 시키면은 어, 전체에서 위험은 크지 않은 거, 그 하락할 땐덜 빠지고, 전체 수익률이 올라간다. 라는 음. 보고서를 분석적으로 하신 게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 가상자산을 일방적으로 막는 것보다는 이걸 잘 이용을 하면은 자신들한테 이득이 될수 있겠다. 아. 특히 미국은 금융의 강자이기 때문에 예. 이걸 통해서 판을 키우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음. 물론 이제 이 변화는 2020년, 21년 전으로 미국 정부의 어떤 변화들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말로만 하면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구체적 사례들을 좀몇개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이상한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이상한 자산 운용사? 예, 굉장히 이상한 자산 운용사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예. 사실은 일반 금융 투자 회사들이 가상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음. 왜냐하면 일단은 돈도 돈이지만 금융기관들은 위험 비율, 뭐 BIS 비율 위험 자산 관리 이런 예.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데다 막 투자라면 뭐. 어, 국채 얼 프로 몇 프로 해야 되는데 가상 자산을 딱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음. 얘는 뭐지 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거 사면은 위험 비율이 급증을 해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그레이 스케일이 한데는 뭐 했냐면 신탁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는 비트코인만 사는 거예요 오. 이더리움 신탁을 만든 다음에 이더리움만 사는 겁니다 예. 그런 식의 각각의 상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 거기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거를 살수 있게 그리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안 되지만 장외 시장에서 거래를 할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 그레이 스케일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얘네 거를 삼으로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간접적으로 투자할 아. 수 있게,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예, 거죠. 그런데 예, 예. 얘네가 지금 운용 자산이 얼마나 될것 같으냐면요. 2013년에 네. 설립됐는데 50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59? 59조. 와. 네, 엄청 큰 거죠. 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 신탁이 있는데 네. 비트코인 신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7억 달러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규모가 엄청 크고 얘네는 이제 거기에는 전부 다다 다 가지고 비트코인만 사거든요. 네. 전체 비트코인의 3% 이상을 얘네가 가지고 있어요. 혼자요. 예. 대박이네요. 그래서 얘네 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수급을 좌우할 정도가 됩니다. 큰 손이네요. 예, 큰손이되는 <laughs> 거죠. 근데 뭐가 최근에 요 올해 되게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모건스탠리가 9월 말 기준으로 자기네들 펀드들 보유 내역 같은 거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네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펀그 신탁에 3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음.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비트코인 사면 부담스러운데, 펀드에서 그것들을 얘네 거를 사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 모건 스탠리 같은 데들도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한다. 그리고 그런 수단에 이런 그레이 스케일 같은 게 됐고, 참고로 이 그레이 스케일의 얘네 펀드들은 지금 현물 ETF로 이 지금 전환을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비트코인 직접 사는 게 부당성, 뭐 상장 ETF를 사면은 좋은데 네. 얘네가 이거를 지금 이 신탁을 그걸로 전환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이거 성공을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를 모건 스탠리 같은 애들이 할수 있는 것들이 준비가 돼 있다라는 틀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어 안드레스 호루이츠라고 하는 그 벤처 캐피탈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얼마나 대단한 데냐면 페이스북, 로블루스, 코인베이스, 에어비앤비, 핀터레스크, 리, 리프트 다 얘네가 초기 투자한 애들이에요. 아,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예, 대박인 회사고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운용 자산이 펀드가 192억 달러입니다. 음. 192억 달러는 우리로 아마 한 2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벤처 캐피탈이라 하지만 엄청 큰 건데 얘네 운용 자산의 16%인 3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아마 한 3.7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가상화폐 펀드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음. 근데 이 블록체인 가상화폐 펀드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저렇게 다양하고요. 특히 올해 6월 달에 펀드를 가상화폐 펀드 세 번째 펀드를 출시했는데 올해 출시한 펀드에는 펀드 규모가 22억 달러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VC 쪽에서 세계에서 메이저인 애가 네. 가상화폐에다가 이렇게 만들고 이런 데 지금 다양한 가상화폐 관련 프로젝트나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이씨 뭐 그레이스케일도 그렇고 벤처 캐피탈도 그렇고 난잘 모르는데 이게 뭐 전통 금융 기관들이 투자한다고 볼수 있겠냐 하는데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텐 이런 데들 을 아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회사들도 지금 가상 자산에 대해서 2019년 20년 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음. JP모건은 은행 중에 은행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이 회사가 2019년에 달러하고 연동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자체 JPM 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물론 이건 외부에서 판매되지 않고 자체 송금 해외 송금하는 데만 쓰이는데 네. 이런 것들 하고 그 것들을 만든 스타트업을 별도로 분리시키고, 가상자산 아니,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오릭스라고 하는 사업부를 작년에 출범을 해서. 글로벌 CBDC 뭐 하는 프로젝트나 이런데 뭐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아까 제, 제이미 다이먼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19년부터 이런 사업들을 19년 20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아까 펀드 얘기도 잠깐 드렸는데 이 모건 스탠리가 인상적이면 올해 3월에 미국 주요 은행 중엔 최초로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액 자산가들한테 비트코인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거기 고액 자산가에 들어가시려면 수백억 수십억 수백억 이상이 돼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한테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고 하는 거는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이것들을 지금 글로벌 은행 중에서 최초로 미국 주요 은행 중에서 이거를 3월에 했고 그래서 아까 거의 저희 세계 펀드 같은 데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했던 것들도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됐던 거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유명한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원래 가장 유명한 게 테더고 그다음 USDC라고 하는 게 있고 최근에 이 USDC가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2위까지 올라왔는데 어... 그거를 운영을 하는 회사가 서클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 서클이라는 회사를 초기 단계부터 투자를 하고 키워온 회사가 골드만삭스예요. 아...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가격들을 제시하고 실제 거래를 할수 있는 트레이딩 플랫폼을 이미 JP 모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 제자다. 골드만삭스도 골듀? 제공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인상적인 거는 연기금이라고 하는데가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이잖아요. 가장 보수이요 예, 근데 네. 미국에서 연기금 중에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한 데가 있어요. 오, 대박. <laughs> 예. 물론, 이제 미국에는 연기금이 되게 여러 군데가 다양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투자한 데는 작은 데인데,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인데, 거기서 올해 10월 달에 전체 운영자산의 52억 달러의 0.5%. 그러니까 아직은 되게 작습니다. 근데 이거를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반반씩 투자를 하기로 음. 결정을 했고요. 어, 여기 최고 책임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가 가상화폐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이라는 거를 통과시켰는데 네. 거기에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나, 생겼나 봐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게 되는 것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미국 쪽을 중심으로는 아까 말했던 벤처캐피탈이나 이런 은행들이나 이런 곳들이 지금 투자를 실제로 하나둘씩 늘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 잠깐 여기 화면 보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서클이라고 하는 그 아까 골드만삭스가 투자했던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코인인데 이 전체 발행량이나 전체 거래 규모가 이렇게 계속 이게 지금 보시면은 올해. 작년 12월, 12월 달부터 지금 채 1년도 안된 기간 동안 규모가 이렇게 많이 크게 늘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를 지금 보시면 이것도 있는데 지금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는 벤처캐피탈 펀드의 규모가 올해 들어서 지금 폭등을 하게 했습니다. 이건 지금 음. 9월 달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 거의 3배, 4배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에 되게 인상적인 거는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전에.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이렇게 대규모 펀드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유니콘 기업들 중에서도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련된 유니콘들이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오. 이미 30개가 넘은 걸로 야.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요 이거는 지금 전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체 나온 것들 집계 했을 때 그거를 거래했던 거래량이 누가 거래를 했냐 라는 주체인데 요 빨간색 여기 표시된 요 네모가 라지 인더스트리얼 에서 기관 대형 기관 투자 잔 거거든요 네.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전체 가상화폐에서 거래하는 비중이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10% 내외였는데 네. 올해 2분기에 이미 40%를 넘어섰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전체 가상화폐 거래에서 거의 한 4, 50% 이상은 아마 지금 더 늘었겠죠? 두 분기 넣었을까? 면 절반 가까이는 지금은 이제 대형 기관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기관 투자자의 영역으로 지금 진입이 됐다. 음. 이게 이제 2017년, 18년하고 지금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것들은 어, 굉장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가상화폐 관련되는 시가총액들이 저희 17년, 18년에 저희 비트코인 버블 났을 때보다 더 전체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은. 음. 기관 투자자들이나 기,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인상적인 거는 비트코인이 과거에는 거의 전체 시가총액의 9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현상은 비트코인이 지금 40%대로 떨어지고요. 기타 코인들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인 시장도 지 다변화가 돼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번에 보고서를 쓰면서 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코인들과 관련된 시가총액들과 관련되는 것들이 내용들이 있고요. 아, 요거는 죄송합니다. 요거는 다음 거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보고서를 쓴 목적은 딱 한마디로 결론을 하라면 그겁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나 금융기관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편입시키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금이나 원자재처럼.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사실 이 보고서를 쓰면서도 약간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원자재나 금이나 은음 같은 것도 포트폴리오에 편입돼 있고 우리 뭐 수많은 주식들에서 돼 있지만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됐다고 해서 거기서 해가방식이 그렇죠.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러드시 글로벌...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아니지만, 에에.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게 완전히 금융기관들이 무시하는 영역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편입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보고서에서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가상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고려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에서 5% 정도까지 공격적인 음... 투,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면 가상자산을 편입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것인가 혹은 가상자산과 노출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가상자산을 일종의 확장으로 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음... 이런 것들을 제가 전략을 나눠서 정리를 했고요. 뭐 그런 것과 관련되는 것 들이 아까 말했던 뭐 코인이 하는 미래 금융에 대한 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실은 많은 부분을 오늘은 이제 생략했고 아마 다음 달에 한번 좀더 나와서 얘기를 할것 같은데 어, 코인과 블록체인이 적용되면 금융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업종과 형태나 이런 거와 다르게 완전히 바뀔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되는 것 때문에 이 코인이나 블록체인은 단순히 있던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어,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은 전통적인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증권사라고 예. 할수 있겠죠 증권사에서 코인 관련한 전담팀 부서가 예. 있느냐 그리고 코인을 이제 증권사에서 거래할 수 있는 어떤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느냐 아니냐가 이걸 좀더 직접적으로 아, 코인이 이제 보편적인 투자의 하나의 방편이 됐구나 인식하실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네. 국내 금융사들은 어떤 스탠스입니까? 음. 사실은 금융회사의 문제라기 보다는요. 정부, 정부의 당국에. 입장입니다. 예. 사실은 제 보고서에서도 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정부는 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할수 있는 거는 제가 요번에 이 보고서를 쓰고 나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고요. 제가 지금 한두 단계로 건너 듣기로는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도 코인 담당 전문 블록체인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은 없지만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을 거고 음. 미국에서는 실제로 코인을 가지고서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들도 있습니다. 오. 근데 이제 한국은 아직 그런 거는 불가능한데 그런 것들도 아마 조만간 좀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큰또 하나의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뭐 사실 제가 감히 어떻게 알수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충분히 주목해야 될 흐름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 흐름을 진짜 미국 시장에 그 동안 저희는 JP 모건 그 다음에 골드만 싹서 이 놈들 나쁜 놈들인 게 겉은 아닌 척하면서 예, 뒤에서 다 하고 있었네요. 뒤에다 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아 우리 진짜 개인 투자자들 귀쫑긋 세우면서 우리 서병수. 어, 의원님 같은 분의 말씀 진짜 꼭 들어서 흐름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ETF 상품도 많이 생겼나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음, 코인과 관련되는 것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데 현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것 중에 비트코인 선물 ETF는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건 로로버 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요. 음. 현물 ETF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음. 이제 그래서 그나마 올해 들어와서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의 직접 노출도가 높은 음. 채굴 기업이나 아. 뭐 거래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직접 투자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가 최근에 나왔고요. 사실 저희 글로벌 x 에서도 관련되는. 어 ETF가 좀 출시가 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 직접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ETF까지 여쭤봤고요. 네. 자, 거기까지 말끔하게 또 설명을 해 주셨네요. 진짜 서병수 위원님 끝이 어디십니까? <웃음> <아닙니다>. <웃음> 진짜로요. 아, 야 이게 아까 겸손하게 그냥 아유 간간신이뭐 디펜스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수준이 아닌데요. 아, 아닙니다. 네. 하여튼 정말 다시 한번 놀라고요. 예. 저희 그 급한 불 끄셨으니까 이제 저희 미뤄놨던 소주 약속 <laughs> 예, 한번 네. 해주시면 정말 아. 감사야겠습니다 아, 그럼 금간 또 사석에서 또 뵙는 예. 걸로 하고 자 오늘은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리서치명과 메르시증권과 삼프로티비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 t 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가수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세 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삼프로TV 앱 공지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